짜프다. 2차 방정식. 오늘 24일? 컨셉 1번이 뭐라고 써있죠? 2차 방정식의 풀이. 오케이. 자, 가보죠.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어. A는 당연히 0이 아니었을 거고. 맞습니까? 얘를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에 이걸 만족하는 X값, 즉, 근, 같은 말고, 해를 구한다. 그치? 맞니? 맞아? 자,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몇 가지 있었죠? 두 가지? 아닐걸? 이건 중3 때 나온 거죠. 중3 때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뭐? 인수분해. 오케이? 자, 공식이 있었죠. ACX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X 더하기 BD가 AXCX BD. 그지?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 이렇게 인수분해했던. 맞나? 자, 그 마찬가지로 해서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었다면. 맞죠? 맞니? 이래서 X는 알파, X는 베타를 이렇게 구해버렸던 첫 번째 방법이 있죠. 돼요? 두 번째 방법. 뭐 있었죠? 완전제곱. 자, 먼저 AX제곱 더하기 BX 넘어가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A로 나눕니다. 맞죠? 그리고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하죠. 맞나요? 여기를 그지? 맞아요? 될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꼴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치 X는 마이너스 P 뿔마 루트 Q 이렇게 쓰자는 얘기야. 그치 될까? 됐어요? 자, 세 번째 여기서 나온 얘기죠. 사실 완전제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나온 게 사실 근의 공식이에요. 자, 뭐죠? X는 위에식 정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아요? 자, 짝수 근의 공식 있었어요, 그죠? c가 뭐일 때? 짝수일 때. 먼저 B'이라는 걸 만들어야죠. 뭐? 2분의 B라고. 그죠? 맞니? 됐어요? 그리고 X는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뿔마 루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 썼다는 얘기, 그치? 됐니? 자, 거의 얘랑 얘만 쓰죠. 얘는 잘 안 쓰게 돼요. 두 개만 갖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될까?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얘기였어요, 그죠? 풀이 세 가지. 2차 방정식의 해결법, 풀이법 세 가지가 있어. 그치? 자, 그럼 좀 더 가볼게. 두 번째,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근을 알면 뭐가 가능하다?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인수분해 해달래, 문제에서. 오케이? 될까? 근데, 잘 안 보여. 오케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아, 이건 보이는구나. 이렇게 나와. 얘를 인수분해 해달래. 될까? 근은, 실근이 있어요, 그죠? 49 빼기, 그치, 36이니까, 그치. 인수분해가 근데 잘안 돼, 그죠? 오케이? 대신에, 그럼 봐봐. 얘를 인수분해 한다는 건, 결국, 1차식 두 개로 곱한다는 얘기잖아. 맞니? 이렇게를 보겠다는 의미야. 될까? 자, 그러니까 뭘 구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해를 구해서. 그치. 해로 인수분해하자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이렇게 나왔어. 됐니? 근 뭐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점 마이너스 4ac 13 됐죠? 돼? 될까? 그럼 이걸 이렇게 쓰자는 거죠. 여기까지 될까요? 이해 가십니까? 될까? 실근이 존재할 때만? 아니, 다 물어봐요. 복소수 범위에서까지. 허수가 근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맞니?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똑같이. 요런 형태로. 될까? 그럼 볼까요? 예좀 보죠. 자, 얘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래. 무슨 얘기야? 빨리. 근부터 구해라고 얘기하는 거. 잠깐. 자. 인수분해 안 되죠? 바로 근해 공식 갑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점 마이너스 4c 9 빼기 16이니까 7 마이너스 7이지. 7i 되겠네요. 이제. 맞니? 자, 끝났네요. 뭐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7i 그죠? 곱하기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7i죠. 있나? 3번 아니죠. i 없잖아. 4번이야? 4번은 아닌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 몇 번? 5번. 그죠? 돼요? 오케이. 자, 세 번째. 헤이. 복잡한 꼴에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안 복잡해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냥. 원래 우리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 나오면 둘중 하나로 갈 거야. 이게 되면 땡큐야, 그지? 오케이? 아니어도 할 수는 있어. 뭐둘 중에 하나 길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필요했던 거야, 그냥. 2차 식이 안 예뻐. 오케이? 그래서 먼저 식을 정리부터 하고, 그래서 내가 좀 볼만한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이제 가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과정이 추가됐을 뿐이야. 오케이? 자, 첫 번째. 뭐 그런 거죠. 계수가 분수야. 되니? 그럼 분수 꼴 보기 싫어서 뭐 하자? 양변에 분모들의 그치. 최소 공배수 만들어서, 아니,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모두 개수가 정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됐까? 됐어요? 두 번째. 개수가 소수라면. 됐니? 이번엔 양변에 뭘 곱해? 10의 거듭제곱을 곱해. 그래서 얘도 목적은 이겁니다. 계수를 정수로 만들어주자라는 얘기야. 될까? 세 번째. 괄호가 여러 개 있어. 소괄호 정리하고, 그 다음 중괄호 정리하고, 그 다음 대괄호 정리하는 거 맞는데, 맞니? 이때 이것만 주의합시다. 부호만 제발 주의합시다. 될까? 자, 1, 2, 3번까지는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거야, 그지? 꼭 2차 방정식이 아니어도, 그지? 식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해줘. 자항식이라는 걸 배우면서부터 저걸 했었다고. 다 같은 얘기였어, 그지? 맞니? 자, 네 번째. 자, 둘다 이겁니다. 2차 항의 계수가 무리수일 때다. 혹은 2차항의 계수가 허수일 때. 둘다 모두 양변에 2차 계수의, 2차항 계수의 켤레를 뭐 한다? 곱한다. 오케이. 될까? 자, 그래서 2차항 계수를 뭐? 유리수로. 그리고 뭐? 실수로 만들자. 라는 게 있다. 그리고 나서 좀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왜? 굳이? 2차항 계수 말고 다른 데는 상관없나?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한 건 맞는데 뭐 1차나 또 상수항도 뭐 유리수, 아니 그러니까 무리수거나 허수여도 불편한 건 맞는데 2차항을 굳이 바꾸는 2차항부터 보고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봐봐 근의 공식을 쓰려고 했어. 분모 2a 분해라고부터 시작을 하잖아. 맞니? 그럼 걔는 어차피 또뭐 해야 된다는 거야. 유리화하거나 실수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리 해놓고 시작을 하자는 거지. 알겠니? 돼요?
얘좀한번볼게요. 자, 싫다 이거죠. 루트 2 마이너스 1 x 제곱. 3 마이너스 루트 2 x 더하기 루트 2. 루트 2 더하기 1. 루트 2 더하기 1. 됐죠? 돼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몇이 되죠? 이해 돼요, 그죠? 그리고 루트 2 플러스 1, 3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뭐가 되죠? 마이 3 루트 2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 맞나? 2 플러스 2 루트 2인가요? x가 되고 맞나? 아, 1 플러스 2 루트 2인가요? 그죠? 여기까지 맞나? 그리고 루트 2, 루트 2 플러스 1. 됐죠? 그러면 땡큐. 인수분해도 쉽게 되네. 그잖아. 맞지? 이렇게 되니까 x는 뭐랑? 마이너스 루트 2랑 x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그죠? 될까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식 정리하는 게 추가됐을 뿐이야, 그지? 쓸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제 정리한 다음에 이제 하는 건 똑같아요. 알겠죠?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군요.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한 근이 알파였대. 그럼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가 아니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식을 세우자는 거야. 될까? 됐니?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뭐 어쩌라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걸 물을 거야. 알파에 관한 식의 값을 물을 거야. 됐니? 근데 그건 분명히 곱셈 공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곱셈 공식 이용해서 그 식의 값 구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직접 볼게. 아, 또 이것도 있겠죠. 만약에 A, B, C 중에 숫자로 안 나오고 문자로 나온 게 있을 수 있어. 그걸 뭐라 부르냐면 미정계수라고 불러. 미정계수를 구하는 것도 나올 거야. 오케이? 이게 연립방정식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냥 방정식 또는 연립방정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이거 뭐뭐에 관계없이라고 했던 건 뭐죠? 옳지. 이게 별이었으면 오케이. 상등식이다. 먼저 뭐부터 하고 알파 대이프 이꼴로 식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 얘가 0을 쓰면 되면 될까?
됐어요? 볼게요. 자, 얘부터 갑시다.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갔는데. 그럼 마일 집어넣었을 성립했다는 얘기잖아. 일단 집어넣어, 첫 번째. K 플러스 A 더하기 1 빼기 KB가 0이야, 그치?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어야 돼, 그치? 자, 근데 뭐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죠. 맞나요? 그럼 얘가 0, 얘가 0. B는 1, A는 마이. 그죠? 그쵸. 돼요? 자, 얘도 볼게. 집어넣습니다. 그죠? 얘를 물어봤어요. 그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분의 1은? 곱셈 공식 쓰면 되죠. 맞죠. 알파로 나누면 알파 빼기 1 더하기 알파 분의 1은 0. 그죠.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은 1. 간단했다는 거죠. 돼요? 될까요? 익스텐션으로 갑니다. 이제는 외웠겠죠? 그죠? 절대값은 너무 많이 해서 너무 귀찮습니다.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이다. 맞아? 맞니? 그리고 자, 절대값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 뭐? 절대값 안에 시계값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구간 나누. 그렇죠. 식을 정리 후각 구간에 해당하는 근을 구합니다. 됐니? 자, 근을 구했더라도 그 근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 구간 안에 포함된 값이 아니라면, 오케이? 근이.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오케이? 될까?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다 그래프인데, 자, 두 번째는 절대값이 포함되는 형태가 특정하다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사자성어 기억나시죠? 해보죠. 그려보죠. 자, 그려볼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였을 때, 그치? x의 절대값 붙으면 5그와 대다, 그치? x의 절대값 붙였는데, 그치? x제곱이면, 절대값 x의 제곱이면 그냥 x제곱으로 써도 되니까, 그치? 절대값은 제곱일 때 의미가 없어지니까, 오케이? 될까요? 될까? 저걸 보고 x의 절대값을 붙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오른쪽 그리고 y축 대칭합니다. 오른쪽만 이렇게 그리죠. 그죠? 0 넣었을 때 여기 마사였네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그걸 Y축 대칭합니다. 그죠? 잠깐. 이렇게 생겨 먹었겠네요. 그죠? 자, X가 아니라 Y의 절대값 붙으면, 그죠? 위쪽 그리고 X축 대칭합니다. 위쪽은 그립니다. 그죠? 그리고 X축 대칭합니다. 그죠? 될까요? 자, 세 번째. 식 전체의 절대값 위쪽 그리고 아래는 접어 올린다. 그죠? 됐나? 위쪽은 그립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쪽을 이렇게 접어 올리죠. 맞나요? 됐어요? 마지막. x, y 모두 절대값이 있으면 1사분면 그리고 x축, y축 원점 대칭. 1사분면에 해당하는 것만 그립니다. 1사분면에 해당하는 게 여기밖에 없죠. x축, y축, 원점 대칭. 될까? 그냥 그릴 수 있겠죠? 그지? 에이, 그리지 말자. 오케이? 잠깐만.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봐. 쉬운 것부터 가고 저걸 보면 헤이 여기부터 갈게요. 자, 첫 번째. 엑스는 2를 기준으로, 그치? 2보다 왼쪽이면 뭐래? 마이너스 붙여서.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빼기 4야.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는 0이야. 그럼 여기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x는 마일이랑 x는 2가 떴어, 그치? 마일 왼쪽에 있으니까 괜찮아. 2도, 그럼 2점도 된다는 얘기네, 그치? 맞잖아. 안 돼? 2.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2도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둘다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죠? 네? 자,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x-2 빼기 4야. x제곱 더하기 x-6은 0이야. 어이씨, 이건 너무 쉬운데? 3, y, x. x 더하기 3, x-2. 맞죠? 그럼 x는 마삼이고, x는 2죠. 그 다음 확인해 봐야 돼. 2보다 오른쪽에 마삼이 있어? 없어. 그잖아. 2보다 왼쪽에 있잖아, 마삼은. 그럼 얘만 취할 거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 구간 안에 있나 없나를 놓친다고.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을 추천하는 거야. 봐. 첫 번째는 뭐 하냐면 절대값이 있는 거랑 없는 걸 구분해. 돼? 됐어? 그리고 얘 그려.
이 마이 마사 맞지? 맞아. 그리고 얘도 그릴 수 있죠.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생겼잖아. 위그와 적. 근데 그걸 뒤집었죠. 에이, 야. 식 전체의 절대값, 아니, 그러니까 식 전체의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그치? X축 대칭해야죠.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여기 이 하나 있다 그지? 그럼 얘만 구하면 되죠. 맞잖아. 이 빨간색 이름 뭔데? X-2야 그지? 맞죠? 까만색 이름 뭐였어? 이거였죠.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마이 1. 아, X는 몇이었구나. 마일이었구나. 두 개밖에 없군요. X는 마일과 X는 2. 두 개밖에 없군요. 라고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돼요? 한번더 해볼게. 일단, 먼저 이거부터. 얘 그냥 돼요? 돼요? 헤이 그죠? 0보다 작아 그러면 얘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그치? 그럼 마이너스 하면 다시 플러스. 맞죠? 맞아? 그럼 여기서 x-2, x+2. 맞죠? 돼? 그럼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지. 이렇게 풀고 나서 너 탈락. 왜? 0보다 왼쪽이 없는 놈이니까, 그치? 돼? 두 번째. 얘 양수, 얘 음수하지. 맞죠? x제곱 더하기 2x-4는 0. 맞아? 여기까지 돼? 자, 인수분해 안 된다. 근해공식 가자. 짝수근해공식.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점 마이너스 ic. 아, b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5죠. 맞니? 그럼 봐. 마일 플러스 루트5랑 마일 마이너스 루트5지. 일단 얘도 얘는 탈락이야, 그지? 얘는 되나? 안 되죠. 왜? 이 5, 루트5는 2점 몇몇이잖아. 거기서 1 빼면 1점 몇몇인데 1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잖아. 맞잖아. 맞니? 돼? 세 번째. 맞죠? 맞니? 맞아요? 뿔마 루트 2 맞나요? 자, 근데 루트 2만. 돼요? 될까? 아니면 두 번째 방법. 이거였잖아. 됐어요? 여기까지 돼요. 자, 얘 그릴 거야. 0, 1이지. 0보다 작으면 얘 음수, 얘도 음수지. 맞니? 이렇게 되지. 여긴 1 그릴 거야, 그래서. 돼? 됐니? 자, 그 다음 여기는 얘 양수, 얘 아직 음수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릴 거야, 그래서. 됐어요? 자, 1보다 크면
많이 그리고 하고 싶어. 맞죠? 3. 0보다 왼쪽 1. 그죠? 만약 1일 때 마일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그 다음 이렇게죠. 만약 그림으로 봐, 이제. 2점, 2점 구할 거야, 그치? 얘는 지금 뭐랑? x제곱 마이너스 3과 1이 만난 거였죠. x는 2 또는 마이너스인데 너 탈락. 그죠? 한번 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이 마일과 만나는 거였죠. x는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인데 이번에 너 탈락. 그죠? 돼요?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그림 그려서. 알겠니? 돼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익스텐션 2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일단. 가우스가 포함된 2차 방정식. 네. 가우스가 뭔지는 알죠? 보통 문제에 다 이렇게 써 있죠.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부르고요. 그죠? 자, 그래서 나는 이걸 줄여서 뭐라 부르라고 얘기했냐면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라고 얘기했어. 그니? X의 정수 부분이라고 보자고. 자, 근데 이게 나뉘어요. 첫 번째, 가우스의 제곱이 존재. 오케이. 그러면 가우스 X를 P로 치환해요. 오케이. 될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 A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돼 있었다고, 문제가. 그럼 얘를 빨리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해결합니다.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봐. T가 알파 또는 T가 베타가 나왔다고 쳐봐. 그럼 이걸 돌려봐. 가우스 X가 알파고 가우스 X가 베타인 거잖아.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되니? 자, 근데 가우스는 정수 부분이지. 만약에 얘는 정수였는데 얘는 예를 들어 뭐 3분의 1이었어. 그럼 넌 탈락이야. 그렇잖아. 정수 3분의 1은 정수 아니잖아. 맞니?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다면, 그게 정수가 됐다면 X는 알파보다 커 나고 알파 플러스 1보다 작다는 얘기죠. 정수 부분이 알파였다는 건, 그치. 알파보단 커놨고 알파 플러스 1보단 작았다는 얘기잖아. 그래. 이게 진짜 답이야. 그죠? 자, 가우스가 포함된 2차 방정식의 해는 값이 아니라 범위일 겁니다. 알겠니? 돼요? 될까? 자, 두 번째. 가우스 X만 존재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X의 범위가 제시돼요. 오케이? 될까? 자,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가
마산보다 크고 2보다 작대. 그럼 이렇게 나누는 거야. X가 마산과 마이 사이면 가우스 X는 마산일 거야. 맞지? 그럼 이걸 대입해. 식에다가 가우스 X자리. 마산을 대입합니다. 오케이? 막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해결하겠죠. 되니? 근데 그 2차 방정식이 해가 요 안에 있는 것만 쓸 겁니다. 알겠죠? 돼요? 됐어요? 자, 두 번째. X가 마이보다 크거나 같고 마일보다 작으면 마찬가지야. 가우스 X에다가 마이를 대입하세요. 그 다음 2차 방정식 해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다 해봐야 되는 거야. X가 마일부터 0까지는 가우스 X에다가 0R 마일 대입할 거고 X가 내가 직접 이렇게 범위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되니? 마지막. 대입하고 2차 방정식을 해결하면 되겠죠. 될까요? 됐어요? 자, 두 문제만 해보고 끝내죠. 오이씨, 뭐야. 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가우스 X제곱 없고요. 가우스 X만 존재해요, 그죠? 그러면 대신 범위를 이렇게 줄 거란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가우스 X는 1이야, 그지? 대입해. 1 대입해. 됐죠? 됐니? 그럼 X는 그냥 있으면 2분의 1 뿔마 루트 B점 마이너스 4C 1 더하기 4 5죠. 맞니? 그 중에서 1과 2 사이의 수가 있나? 봐봐. 마이너스 당연히 안될 거고. 얘가 2점 몇몇이니까 플러스 하면 3점 몇몇이지. 그걸 2로 나눴으니까 1점 몇몇 맞아? 아, 여기서 이건 하나 없게 되는 거. 얘 하나 얻어냈어. 돼요? 될까? 두 번째, X는 2보다 커놓고 3보다 작으면 가우스 X는 2 맞죠? 집어넣어. 돼요? 될까? 자, 또 쓰시다. 짝수도 쓸게요. A, 1분의 마이너스 C 프라임, 1, 뿔마 루트, 반지제곱 1 더하기 1이니까 2. 그죠? 돼요? 맞습니까? 자, 그 중에 2와 3 사이에 있는 거? 루트 2 더하기 1은 2점 몇몇 맞나? 오케이. 여기서 이걸 어떻게 얻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루트 2. 얻게 된 거죠? 돼요? X는 3보다 커 놓고 4보다 작대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직접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야. 알겠지? 가우스 X는 3, 그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 될까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C 13. 맞나? 루트 13은 3점 얼마 얼마죠? 그럼 6점 얼마 얼마지 더하면? 3점 얼마 얼마 되나? 그치, 오케이.
마이너스 빼고 얘만 되겠네요. 그죠? 서로 드는 근의 개수 3개. 더 이상 없겠죠. 이렇게 직접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헤이. 잠깐만. 이걸 이렇게 함부로 내가 넣어도 되나? 같나요? 저 두 개가? 저 둘 같나? 다른가? 같나? 같아요, 진짜? 야, 예를 들어 x를 0.7을 생각해봐. 가우스 0.7은 몇이야? 0이야, 그치? 맞니? 근데 0.7에다 2 곱해봐, 먼저. 1.4야. 그 새끼의 가우스는 뭐야? 1이야, 그치? 맞니?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고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뭐냐면 지금 뭐가 고민되냐면 이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곱돼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있다는 거예요. 가우스 EX의 제곱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그 같은 꼴을 먼저 치환하고 싶은데 얘는 또 그냥 가우스 EX가 아니라 가우스 X였다는 거지. 그게 짜증난다는 거야 지금. 그잖아. 여기까지 동의해? 그럼 이게 같아질 수는 없나? 를 생각해 봤더니 이건 다르다는 거죠. 아씨. 야 근데 다시 생각해봐. 아까 0.7 안 됐어, 그지? 맞니? 0.3 생각해봐. 돼요, 그것도. 그치. 맞니?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 기준이 뭘까? 0.3은 됐고 0.7은 안 돼. 왜? 또 해볼까? 1.3 생각해봐. 1.4 생각해봐. 두 배면 2.8이야, 그지? 맞니? 가우스값 2입니다, 그죠? 맞아? 1.4의 가우스 1이야. 곱하기 2하면 2야. 맞네. 서로 같네. 1.8 생각해봐. 두 배하면 3.6이야. 그지? 가우스 값 3입니다. 그죠? 맞아? 1.8의 가우스 1이야. 곱하기 2하면 2돼요. 그죠? 그건 또 다르네. 기준 뭐냐고. 기준 뭐냐고.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냐고. 어? 5? 지금 두 배에서 정수 부분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 아니야? 두 배에서 정수 부분이 1 더 커지냐, 안 커지냐, 아니냐고. 기준 뭐냐고. 0.3은 되고, 0.7은 안 돼. 1.4는 되고 1.8은 안 돼. 0.5. 소수 부분이 0.5를 넘냐 안 넘느냐 아니야? 0.5 이상이면 그치 소수 부분에도 플러스 1이 추가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맞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나눌 거야.
자, x가 n보다 커 낮고 n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오케이? n은 정수야.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0.5보다 작으면, 2분의 1보다 작으면, 우리는 이걸 쓸수 있다는 거지.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지. 이땐 된다며. 그렇잖아. 서로 같다며. 돼? 될까요? 자, 가우스 EX를 그리고 나서 T라고 치환할게. 그럼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7은 0이야. 그치? 맞아?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돼요? 잠깐만. 아예 이렇게 바꾸죠. EX는 지금 몇이 되죠? EN부터 EN 플러스 1까지. 맞니? 맞아? 그럼 이 새끼 정수 부분 뭐야? EN이야. 그치? 맞잖아. 얘도 그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였으니까. 그치? 얘 EN이야. 그치? 됐어요? 여기까지요? 그러면 4n제곱 마이너스 2n 빼기 7은 0이잖아. 정수회가 안 나오네요. 왜?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인수분해 안 됐다는 건 정수회가 없었다는 얘기죠. 맞지? 그냥 혹시 썼다는 얘기잖아. 자, n은 뭐 해야 되는데? 정수해야 되는데. 탈락. 그치? 돼요? 아니면 이렇게 갔어도 됐죠? 아까 그냥. 봐.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7은 0이잖아. t에 관해서 정수근이 안 나오죠. 맞니? 그러니까 가우스 EN이 T인데 이게 정수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럼 근이 없다는 거죠. 맞잖아. 돼? 될까? 자, 좀만 집중하자. 이거 마지막이야. X가 N 플러스 2분의 1보다 커 나왔고 N 플러스 1보다 작으면 돼요? 그러면 가우스 EX는 이 가우스 X보다 1이 더 많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봐. 이렇게 써도 되죠. 가우스 EX를 T라고 치환할게.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 됐죠. 마 3, 2. T는 3 또는 T는 마 2 됐죠. 와. 가우스 EX가 3이거나 가우스 EX가 마 2야. 그치? 맞니? 네. 그러면 EX는 3과 4 사이죠. X는 2분의 3과 2 사이죠. 아니면 EX는 마이부터 마이까지지. X는 마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됐어요? 될까? 범위 들어가 있는 거 얘 있네요. 맞니? 됐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가우스까지. 자, 솔직히 웬만한 문제집에서는 가우스는 잘 등장 안 해요. 니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센이라든가 뭐 그런 뭐 개념 원리 뭐 이런 아이들 보통 어디 있죠? 네, 지금 여기 이거 어디서 긁고 왔냐면 블랙라벨 1등급 수학에서 긁고 왔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알겠지. 오케이? 자,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알겠죠?